자, 그럼 전략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등락 비율. 그죠? 전략에도 제가 등락 비율을 써먹었는데, 그 지수 대비해서 등락 비율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수가 상승해도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은 날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시장의 질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느끼셨죠?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왜 떨어지지?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느끼신다고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느끼고 계세요. 왜? 특정 종목이나 특정 섹터만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장이지, 많은 종목이 고르게 올라가는 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왜 어려운 장이냐라는 걸 말씀드리면, 이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왔잖아요. 하루는 오미크론 리스크가 확 부각이 되면서, 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가 훅 무너졌다가, 또 하루는 뭐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을 확 끌어올렸다가, 이렇습니다. 이번 주 제약주 어때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죠? 하지만, 뭐, 화이자에 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오미크론의 확산이 끝났어요? 아니죠.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앞으로도 오미크론 확진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럼 제약주가 여기서 그냥 죽을까요? 아니요. 또 다시 튀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시황 공부도 물론 하셔야 되지만 섹터라든지 종목 공부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의 모멘텀은 어떤지, 실적은 어떤지, 이 종목의 수급이 파생돼서 어디로 갈지, 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공부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겠죠? 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쉽게 돈벌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여기서 바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치열하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구하셔야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잠잘 거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섹터 분석하고 시황 보고 환율 보고 수급 보고 다 확인합니다.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개인 투자분들도 항상 시장을 가까이 하면서 시장에 떨어지지 않아 않으면서 네, 시장에서 남아서 성공 투자하시는 법을 계속 연구하셔야 되고 제가 런앤런을 통해서 그러실 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 전략인데요. 메타버스와 게임주 다시 봐야 된다.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거의 한달 동안 메타버스와 게임주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다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성장주 순환매 장세라는 것은 변함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이 성장주 순환매에서 이 성장주 섹터가 바뀌려면요. 게임이나 메타버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뭔가가 나와야 돼요. 로봇주가 최근에 튀기는 했지만 단기간에 급등해서 로봇주가 이제 새로운 테마를 형성하면서 쭉 간다? 이렇게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다면 그동안 모멘텀이 풍부했던 메타버스 NFT 게임 관련된 종목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메타버스와 게임주가 뭐 아예 엄청 좋았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추세를 전환하는 시도는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게임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음 주에 시장을 조금 더 주도해 나가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오늘 뭘 하나 사볼까? 해서 오늘 종목 분석해서 오늘 산다? 이렇게 매매하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 종목에 대한 분석을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와 관계없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끝내놔야 돼요. 그래야 차트상으로 좋은 위치가 왔을 때 내가 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종목 고르고 오늘 매수까지 하자. 이거는 욕심이에요. 물론 단타를 치시거나 뭐 차트 보고 하시는 분들, 분봉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데이트레이딩, 스캘핑,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컴퓨터에 앉아서 마우스 계속 클릭하기 어렵죠.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매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초단타는 못 해요. 그럼 매수하고 2주든 3주든 4주든 있다가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짤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종목을 평소에 찾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목을 평소에 찾아두고 바로 매수한다? 아니죠.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좋은 타이밍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종목에 대한 분석을 평소에 해두셔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런앤런 여기까지 달려왔고요.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이 끝나는 게 아쉬우신 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수 있는 방 링크 바로 답장 드립니다.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입장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장중에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저의 많은 정말 수많은 교육 영상들 아낌없이 제공해 드립니다. 공부는 제가 시켜드릴 테니까요. 의지만 가시고 오시면 됩니다.